올라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아블로4 관련 컨텐츠 중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디아블로4의 오픈베타가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 여부 관계없이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6종류의 그래픽카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RTX 20 시리즈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RTX 2080 Ti와 RTX 2080 그리고 RTX 2070 슈퍼입니다. 이 제품들은 아마도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튼 RTX 40 시리즈까지 나온 상황에서 RTX의 시작을 알렸던 20 시리즈는 최신 게임 디아블로4를 구동했을 때 어떤 성능을 보여주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도 테스트 시스템은 인텔 13900K와 DDR5 7200MHz 클럭에 32GB를 사용한 시스템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확인되는 성능은 동일한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스템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4K 해상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LSS는 적용시키지 않았고요. 그래픽 품질은 높은 프리셋으로 디아블로4 기준에서 울트라 프리셋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먼저 마을부터 확인을 해봤는데요. 2080Ti가 의외로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 기준으로 60프레임 방어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DLSS 사용 시 마을 기준으로 60프레임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2080과 2070 슈퍼는 DLSS를 사용을 해야지만 4K 60Hz 주사율 모니터에 적합한 프레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안정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좀 힘들 것 같네요. 지연시간 렌더링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2080 쪽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연시간 렌더링 타임이 저렇게 튀는 건 실제 사용시 프레임이 출렁이는 걸 의미하는데 결국 플레이 중 간헐적으로 끊기는 잔렉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잔렉은 솔직히 4K 해상도 기준 테스트에서 20 시리즈 모델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2080이 유독 좀 심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필드에서는 어땠을까요? 역시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2080Ti는 그래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2080Ti는 DLSS 사용 시 그래도 4K 기준 60프레임 선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080은 여전히 잔렉이 생기고 있고 성능적으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2070 슈퍼가 2080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K 해상도 또는 2080Ti의 경우는 DLSS를 적용시킨다면 4K 60Hz 주사율 모니터는 어떻게든 대응되는 모습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모델은 좀 그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2080과 2070 슈퍼를 DLSS 성능 프리셋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놀랍게도 DLSS를 적용할 경우 두 모델 모두 높은 프레임 향상을 보여주며 4K 60Hz 주사율 모니터 사용 환경에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4K 120Hz라든지 144Hz 환경에 대응한다고 보기에는 네,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QHD에서는 어땠을까요? QHD 해상도에서는 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모두 프레임이 꽤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QHD 게이밍 모니터의 경우는 165Hz를 많이 사용한다고 봤을 때 그에 대응한다고 보기에는 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2080과 2070 슈퍼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70 슈퍼가 네,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도 마을과 비슷한 수준의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드 기준에서도 프레임이 높아지긴 했지만 보통 QHD 게이밍 모니터에 165Hz 주사율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80Ti의 경우는 DLSS 적용시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2080이라든지 2070 슈퍼는 이 수치만 가지고는 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DLSS를 적용시키면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LSS를 적용할 경우 드디어 2080이 이름값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70 슈퍼는 DLSS를 적용하더라도 165Hz 주사율 모니터에는 대응하기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80의 경우는 DLSS 사용 시 QHD 165Hz 주사율 모니터에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FHD 환경도 살펴보겠습니다. FHD 환경에서는 144Hz 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조금 투자한 분들은 240Hz라든지 뭐 최근에는 360Hz 모니터도 있겠죠. 테스트에 사용된 모델들은 딱히 이런 모니터 환경을 생각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100프레임이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RTX 20 시리즈급은 일단 DLSS가 없이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픽 품질 프리셋을 낮추면 프레임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리 20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테스트한 그래픽 카드급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자, 필드에서도
프레임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프레임이긴 하지만 최근 게이밍 모니터의 스펙이 많이 올라간 터라 그걸 감안을 해본다면 좀 아쉽죠. 그리고 여전히 2070 슈퍼가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DLSS를 사용하면 프레임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모든 해상도별 DLSS 테스트 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성능 프리셋을 사용했는데 그래픽 품질에 예민한 분들은 좀 아쉬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대략 성능 프리셋 사용 시 이 정도까지 뽑을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80은 DLSS를 쓰지 않으면 힘을 못 쓰다가 DLSS를 쓰면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이 정도라면 풀 HD 240Hz 주사율 모니터 사용자 분들이라면 2080Ti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2080과 2070 슈퍼는 최저 프레임 방어는 좀 힘들지만 좀 뭐 그쵸 아쉬운 대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 종류가 워낙 많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들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모델이 좀 제한적이긴 했는데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도 20 시리즈 그중 상급 모델들은 여전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단 괜찮은 성능을 뽑아주기 위해서는 DLSS 사용이 필수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최근 나온 모니터들의 고주사율 스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40 시리즈가 제일 좋겠지만 뭐 아쉬운 대로 아직까지 20 시리즈 죽지 않았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그래픽 카드 챙긴다고 창고를 뒤지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했었던 GTX 1060과 RX 570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 아직까지 쓸 수 있을까? 성능이 제대로 나오긴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과연 아직까지도 쓸만할까요? 자, 먼저 미쳤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합니다. 4K 해상도, 4K 해상도는 어떨까요? 저만 놀랬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4K 해상도가 돌아갑니다. 그것도 그래픽 품질 기준 높은 프리셋으로 무려 20프레임대를 보여줍니다. 뭐 당연히 부자연스러운 끊김이 있지만 그래도 돌아간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대로 플레이를 해보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20프레임대를 유지해주면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아,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건 그래도 어떻게든 캐릭터를 조작을 하고 스킬을 쓸 수 있었다는 거지 뭐 정상적인 플레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아예 화면이 멈춘다거나 너무 끊김이 심해서 조작이 불가능하다거나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럼 프레임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아블로는 FSR도 지원을 합니다. GTX 1060은 DLSS 항목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FSR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FSR 고성능 프리셋을 선택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화면 전환이 자연스럽진 못하지만 프레임은 무려 30프레임대, 뭐 많으면 40프레임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그치만 이걸로 4K 플레이를 하시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럼 이제 좀 현실적인 환경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QHD 해상도는 어땠을까요? 마을 기준으로 40프레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0프레임은 정상적인 게임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필드는 어땠을까요? 필드에서는 GTX 1060이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60프레임에서는 한참 부족한데요. 이제 그래픽 옵션을 낮은 프리셋으로 바꾸고 여기에 FSR 적용 미적용으로 살펴봤습니다. FSR 옵션은 성능으로 했는데요. 고성능을 선택을 하면 이미지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그나마 플레이하기에는 성능이 낮더라고요. QHD 해상도에서 낮은 옵션을 선택을 하고 FSR을 적용하면 드디어 60프레임이 넘는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GTX 1060이라든지 RX 570은 원래부터 QHD용 그래픽 카드는 아니었습니다. 이 녀석들의 홈그라운드라고 한다면 FHD라고 봐야 될 건데 FHD 성능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에서는 50프레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쾌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드에서도 50에서 60프레임대를 보여줍니다. GTX 1060이 RX 570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FHD 풀옵션 환경에서 이 정도 프레임이면 만족한다, 뭐 생각보다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풀HD니까 그래도 옵션 타입 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FSR을 적용시켜봤는데요. 결론은 풀HD 60Hz라든지 75Hz 주사율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GTX 1060이라든지 RX 570으로 풀옵션 환경에서 게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쥐어짜 보겠습니다. 프레임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풀HD 144에 맞출 수는 없을까? 최저 프레임 방어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얼추 최대 프레임에서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오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픽 품질 프리셋을 낮음으로 바꾸고
바꾸고 FSR을 적용시키면 가능했는데요. 재밌는 건 그래픽 품질 프리셋을 낮음으로 바꾸면 GTX 1060은 프레임이 확 올라갑니다. 반면에 RX 570은 상대적으로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도 2016년과 2017년에 나온 뭐 출시한 지 6년에서 7년이나 된 모델들이 아직까지 FHD 기준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의 고사양 시스템과 비교할 건 물론 아니지만 만약 환경상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고 이 정도 그래픽 카드를 가진 분들이라면 뭐 이렇게라도 게임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CPU나 메모리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서는 지금 보신 것보다는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좀 쉬어가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멀티탭 있죠? 멀티탭에 관해서 좀 알고 가면 좋을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뭐 그런 팁도 중요하잖아요. 아,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RTX 4070 Ti가 그렇게 괜찮아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EMTEC의 RTX 4070 Ti 모델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